유서 깊은 항구 도시 목포.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길목인 목포는 예로부터 싱싱한 수산물의 집산지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온갖 식재료가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레 발달한 것이 바로 목포 특유의 음식문화. 그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독특한 맛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럭 강국 최고예요. 자, 보이지? 서해 바다와 찾은 갯벌이 품고 키운 신선한 재료. 세월이 배인 손맛이 어우러진 깊은 풍미. 자식을 위해 오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감칠맛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개미가 있어. 개미 있다고 봐야 돼. 개미 있는 이 맛이 진정 목포의 맛이라고 할 수 있어. 목포에서 안 살았을 맛을 누가 다닌 아무도 모르겠어. 자, 야유! 개미진 미향, 맛의 고장 목포입니다. 어둠이 채 물러나지 않은 새벽, 이른 시간.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목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그 맛이 더욱 깊어진 제철 생선들. 이곳에서 나는 고기는 그 맛이 유독 좋답니다. 이런 고등어 없다니까, 남들. 아니, 고등어가 이것은 얼룩고등어 아니고 탄고등어 진짜 맛있는 거라, 그것이. 고등어 박치고 고구가 뭔데, 이런 거 제일 맛있지, 세상 것이. 새벽 5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고 좋은 물건을 찾으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내륙지 공판장에서는 경매를 제일 빨리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산물들이 목포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선어 입하는 목포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산물의 1번지 목포입니다. 맛의 고장 전라도를 대표하는 목포에는 특히 해산물로 맛을 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목포 토박이는 물론 외진들에게도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한식당. 30년 가까이 변함없는 맛을 지켜온 덕에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곳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집 주인장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싱싱한 우럭을 해풍에 말리는 일이랍니다. 나한테 목포가 좋잖아요, 말리기가. 해풍 좋지. 예? 햇빛도 너무 막 육지처럼 따가운 햇볕도 아니고. 참 이 고기 말리는 여건, 조건 자체가 좋아요. 바닷바람과 햇볕 아래 꾸덕꾸덕 우럭이 그 맛을 더해가는 계절이면 부부는 손님 맞이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반건조 상태에 말린 우럭으로 만드는 목포의 별미.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않고 찾는다네요. 이제 이 손님들이 지금도 오시면 말른 거 맞죠? 이러고 오시거든요. 센 거보다. 센 거는 솔직히 좀
퍼석퍼석하면서 덜 맛있는데 말른 거는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요. 안주인이 숨쉬껏 내어놓는 것은 말린 우럭을 넣고 맑은 탕으로 끓인 우럭 강국. 센 걸로 했을 때는 일단 신선도가 좋으니까 말려놔도 맛있고 또 냉동은 말려도 퍼석퍼석하니까 안 맛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장사하는 날까지는 우리 식구들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선도도 좋은 걸로 쓰고 주낙으로 잡은 싱싱한 우럭만을 고집하는 덕에 그 맛도 더욱 진하게 우러난다네요. 한여름 더위도 물러가고 제법 서늘해진 바람 끝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우럭 강국. 담백한 그 맛이야말로 목포의 진미입니다. 바로 우럭탕은 조금 걸쭉은 맛이 있는데 말린 우럭탕은 상당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뜨거운데도 시원하네. 맛이 괜찮아요. 내가 두 번째 먹는데 앞으로 많이 우럭탕을 먹게 생겼어요.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먹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결에도 온갖 갯것들이 내뿜는 저마다의 독특한 맛이 묻어나는 도시. 목포의 맛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봄 쪽에 가을 낙지라 했던가요? 제철을 맞은 낙지가 살이 통통히 올랐네요. 쫄깃한 뻘낙지는 목포를 상징하는 해산물이죠. 손맛 좋기로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솜씨. 가을 보양식의 대표 주자인 낙지이고 보니 더욱 기대가 큽니다. 옛날에도 이제 시골 살 때는 소가 죽을라기도 이건 먹이고 산다 했어. 그만 먹자 하고 근데 힘이 좋아. 낙지는 너무 낙지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 부드러운 식감과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다양한 낙지 요리 중에서도 이 집은 낙지 초무침 맛이 특별하답니다. 그 맛의 비결은 바로 막걸리 식초. 이 집에서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보물단지입니다. 이 누르고 1년에 한 번씩 뒤져갖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기다 항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야 넣어야 초가 맛있어요. 직접 누룩을 딛는 수고로움과 오랜 기다림이 깃들인 막걸리 식초. 숨쉬는 전통 온기라야 발효도 제대로 된다는군요. 막걸리를 부숴놓으면 흙이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발효가 되면 이제 빨개지지. 이제 빨가면서 이제 거무스름해지면은 초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달콤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 초는 먹으면 소가 잘 돼.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초 자체 국물에다 밥 비벼먹어도 너무 맛있어. 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워 평생 그녀의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줬던 막걸리 식초. 일반 식초와는 다른 고유의 맛을 지닌 막걸리 식초 하나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색다른 낙지 초무침이 완성됩니다. 막걸리 식초 덕에 톡 쏘는 첫맛과 깔끔한 뒷맛이 일품인 목포의 숨은 맛, 낙지 초무침입니다. 이 집 낙지 초무침은 외진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식초 냄새가 다르네요. 막걸리 식초. 아, 막걸리 식초라요? 네. 맛있게 나네요. 식초. 그 맛을 보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다죠. 이 맛.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맛.
목포라서 우러나오는 새콤달콤함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요. 네, 낙지도 물론 좀 목포 무안 뻘낙지는 낙지도 다르지만은 식초 자체가 일반 식초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려서 부엌에다가 어머님이 뭐 막걸리로 내린 그런 식초 맛. 식초 맛도 다르고 낙지도 다르고 새콤달콤 부드럽고 아주 맛있네요. 허름한 시장통 한 곳에 자리했지만 어디에 나도 손색 없을 맛. 올 가을 꼭 한번 맛보고 싶어지네요. 대한민국에서 안 온 데가 없이 다 왔다 갔어. 이 좁고 이 짜잔한 데를 시장에서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전국 여러분들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맛과 멋이 살아 숨쉬는 도시. 최근 개통한 해상 케이블카는 목포만의 운치를 더하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155m에 이르는 국내 최고 높이. 다도해 위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하늘 여행입니다.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편도 운행 거리 3.23km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편도 20분, 왕복 40분이 걸리겠고요. 북강 스테이션을 출발을 해서 곧 도착하는 이제 유달산 스테이션, 그리고 더 이어서 고아도 스테이션까지 세 곳의 스테이션이 우리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느덧 석양역. 금빛 물결이 도시의 고단했던 하루를 따스하게 감싸 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간. 밤을 배경 삼아 축제가 펼쳐지고 도시는 또 다른 활기로 넘칩니다.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에 제가 지금 쏙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목포 문화재 야행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 아파트는 역사의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항일 독립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의 이 목포의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을 담은 그 행사가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낙지도 있고요. 낙지도 있고요. 통합 삼합도 있어요. 축제의 밤. 내로라는 맛의 도시답게 아이들도 목포의 맛자랑에 나섰네요. 목포를 대표하는 9가지 맛을 소재로 한 이벤트 역시 흥행 성공입니다. 지나온 역사와 미래. 목포만의 낭만이 어우러진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지난 시절 목포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간직한 동네 서산동. 근현대의 모습을 간직한 채 쇠락해가던 낡은 선창가 앞 골목길에는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이들의 지난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한편에서 마주하는 풍경 하나. 늙은 어머니의 부엌에는 오늘도 고소한 내음이 가득합니다. 음식 솜씨를 아까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장사까지 하게 됐다는 할머니. 민어찜 맛이 일품이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 제사 지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해드린 게 잡숴보고 그래서 하나씩 오시면 내가 해드리게. 어메 어메
잘 지내셨어요? 아, 선생님 모세요. 어메,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오늘 주 메뉴가 뭐예요? 어? 어? 안 가르쳐주시네요. 안 가르쳤어요. 예, 비밀이래요. 예? 단골 손님들에게만 내놓는다는 할머니의 특급 메뉴, 민어찜입니다. 다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잘 익었구만. 응, 잘 익었어. 맛있게 잘 익었어. 응. 와, 민어 온다. 민어가 머리까지 왔네.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귀한 민어찜을 맞는 좌중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와, 진짜 만나보다. 네, 만나. 식은디 맛있게 잡수세요. 이 민어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먹어야. 몇 년 묵혀 간수를 뺀 천연염으로 민어를 잘 간질한 후 봄 가을 해풍에 반건조에 만드는 민어찜. 최고 최고. 오직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맛이랍니다. 아, 저는 회만 먹어보고요. 이렇게 통찜은 처음 먹어보는데, 어, 정말 소금간도 잘 맞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목포의 맛집이십니다. 감사하면서 개미가 있어. 개미 있다고 봐야 돼. 목포의 맛은 진짜 개미. 아, 내가 아까 개미 있는 맛, 개미진 맛. 목포에서 안 살았어. 이 맛을 누가 다닌 땅도 모르겠어. 쉬 흉내내기 어려운 개미집 맛. 이곳이 특별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음식이 먼저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목포에 이제 목마르다라는 건데 팔라풍이 쫙 보이죠. 또 이제 제주도 가는 배가 백고동에 올리면 기가 막히게 죽입니다. 죽여요. 그래서 여기 목포의 맛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깊은 정취에 취한 작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화포기에 오롯이 살아나는 목포의 맛입니다. 맛집을 맛으로. 요요요, 오늘 민어 그렸어요. 너무 멋있어. 네? 저 오늘 요 고기. 저 민어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민어 한 마리 그려봤습니다. 네. 자, 풍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장관은 허물과 책임. 우리 선생님 아주 이쁘게도 잘해주셨죠. 최근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 드넓은 바다를 품고 웅숭 깊은 삶을 담아낸 목포의 맛. 그 개미가 주는 행복을 찾아 내일은 목포로 가는 길 위해 서고 싶습니다.